야, 유료 아이템의 필요성. 와,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유료 아이템의 필수적인 경우를 줄이고 게임 내에서 불필요한 유료 아이템 비율을 줄여서 게임 부담감 덜을 수 있습니다. 야.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제이입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 챗GPT AI가 굉장히 유행인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챗GPT한테 게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와 함께 게임의 문제점과 해결점들을 한번 AI한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게임은 마비노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노기를 알고 있니? 오, 네, 마비노기 넥슨에서 개발한 대규모 온라인 역할 재생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일본에서 뭐라고요? 어? 무슨 소리야? 그 게임은 한국에서 만들었고 한국 게임이다.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부정확했습니다. 마비노기는 한국에서 개발된 MMORPG. 자, 좀 더 한번 자세히 물어볼게요. 잘 알고 있는지. 마비노기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줘. 옵션을 all. 오케이, 1번 정답. 오, 다양한 직업과 기술. 이야, 깊이 있는 게임 세계에 나무위키 보고 하는 거. 다양한 컨텐츠, 업데이트와 이벤트. 자, 마비노기 단점, 문제점은 뭐가 있니? 아, 야, 이렇게 팩트를. 단점은 쭉쭉 말하네. 장점은 겁나 걸리면서 말하더니만. 빈약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친구나 클랜에서 소통 어려운 거였습니다. 낮은 난이도와 높은 플레이 타임. 야, 1번 그래픽 엔진 문제, 2번 렉 연결 문제, 3번 유료 아이템 필요성, 4번 야, 유료 아이템의 필요성. 와,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와, 이건 좀 소름 돋네요. 마비노기가 더 좋은 게임이 되려면, 자, 그래픽 엔진 개선, 서버 안정성 개선, 더 많은 컨텐츠 추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강화, 플레이 타임 최적화, 유료 아이템 비중 조절. 유료 아이템의 필수적인 경우를 줄이고 게임 내에서 불필요한 유료 아이템 비중을 줄여서 게임 부담감 덜을 수 있습니다. 이야, 무서운 친구인데요? 챗GPT 이거 보내야겠는데, 이거 넥슨으로? 마비노기의 세공 시스템을 알고 있니? 이야, 알고 있네. 주문서, 세공석? 그건 아닌데. 뭐라고? 주문서 아닌데. 세공석도 아닌데. 그럼 얘 이것도 알아볼까? 마비노기 간담회를 알고 있니? 유저와 소통을 위한 이벤트로 주로 신규 업데이트나 개발자의 생각을 공유할 자리입니다. 이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오프라인 반은 맞긴 한데, 마비노기에서 무엇을 해야 유튜브에서 잘 될 수 있을까? 하이라이트 동영상, 가이드 영상. 야, 어머, 무섭다. 가이드 영상 달빛이랑이 생각하고요. 렛츠플레이 영상, 이거는 아카 테마 같은 느낌이고. 대결 영상, PVP는 거의 안 하고 있긴 하죠. 커뮤니티 활동 영상. 날카로운 답변이 좀 많은데요?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마비노기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니? 혹시 사사게 알고 있니? 너 설마 혹시 아이템 판매 부정 행위, 데이터 유출 사건, 2011년도에 회원 정보 유출된 사건 있었다. 저거 아마 그거일걸? 그 해킹 사건 있었을까 아마? 게임 내 부정 행위, 경매장 사기 사건, 사기 등의 사건 빈번했다. 이번 마비노기 디렉터가 누구인지 알아? 카이라는 별명이 김효식 디렉터라고요? 누구세요? 김효식 디렉터 누구세요? 잘못되었다. 지금은 민경훈 디렉터라는 사람이 성검의 아이디어와 같은. 뭔 소리야? 성검이란 새로운 종족과 그들이 가진 신기술을 뭐라고? 신규 종족 나오나요, 마비노기에?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마비노기에 대해서 챗GPT랑 물어봤는데, 나머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쫑!